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마디 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시험장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만성 비염이었고, 그래서 나도 콧소리, 기침 소리 때문에 그 뭐냐, 내 앞에 있는 그내 앞에 있는 애가 나보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좀 소리 좀안 내면 안 되겠냐고. 아니, 근데 너 어쩌겠어. 내몸 상태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계속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3교시 끝나고 화장실에 갔다? 3교시 끝나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는데, 내 앞에 앉아있던 애가 그 자기 학교에 만나가지고 나에 대한 뒷담화를 까는 거예요. 아, 내 뒤에 있는 새끼 졸라게 시끄러워 하면서. 하지만 소름 돋았던 사실, 과연 그 자식은 그 뒤에 있었던 졸라게 시끄러운 새끼가 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 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 그 얘기를, 응? 뭐냐. 내가 그 얘기를 면상을 마주한 상태에서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내가 대놓고 보고 듣고 있었는데? 응? 하여간, 그 자식 과연 어떤 대학 가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데 가서는 뒷담화는 좀안 깠으면 좋겠네요. 참, 13년 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숭실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죠. 토익킹 대균쌤이 나왔던 학교. 어쨌든 그런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콧소리, 기침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졸라게 짜증낸다고 해봤자, 오히려 그 정말 몸이 아픈 당사자가, 당사자가 면전 앞에서 들을 수도 있거든, 나처럼. 그 이름은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간 말 조심하기를. 그 자식 만약에 나중에 그 살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순간이 오게 될 경우, 아마 내가 이렇게 하겠죠. 어이, 잘 만났다. 내가 바로 그 시험장에서 뒤에서 계속 기침하던 그 사람인데, 응? 니 그래가지고, 응? 점수 잘 나왔냐? 응? 나보다 잘 나왔으면, 응? 나보다 잘 나왔으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던 일화가 있어요.